먹고 살려면 힘들어요. 이렇게. 나 공도 한 번 때려요. 아, 제가 살살 나와. 나 두께만 올려주세요. 아, 많이 기대하지 마. 내가 알아서 할게. 뭐 괜찮아. 아, 감사합니다. 코스로 웃음 좀 봐.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좋아. 이거 있어요. 이거. 김치. 아, 이거. 아, 이거. 자, 이제 플레이. 어떻게 보면 3주 연장돼서 어떡하지? 옆에 옆에 부대 문제. 아, 얘는 어떻게 돼요? 아이는 아직 비밀입니다. 위험해, 위험해. 그다음에 이제 벽치기. 겁나 요새. 왜냐면 그냥 하면 안 되고 높이를 딱딱 주면 이마뼈 100개, 눈앞뼈 100개 새로 맞추는 거고 자세에 그 다음에 옆에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동영상 동영상 보면서 자세에 그러면 여기가 되게 굵거든요. 받을 때도 죽여서 받고 죽이고 속도를 죽인다는 거. 아무리 강해 오더라도 내가 발 맞으면 순간 딱 죽여. 죽이면 터져. 오, 오. 헤드폰 혹시 있나? 어, 괜찮아요. 앵글 틀어. 아니요, 몰라요. 앵글 틀어. 이렇게 레슨 안에서 글러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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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어디로 갔다 오고 무게중심을 잡고 앞으로 갔다 오면 합쳐 가지고 옆으로 왔어. 그럼 옆으로 바로 그냥 두 발 이상 옆으로 바로 못 받아요. 그냥 옆으로 있기 때문에 한 발만 가서 갑니다 생각하고 가야지. 바울이 좋은 잘하시는 친구들이 있으면 공을 깍깍 누르고 있다가 많이 부족하지만 딱 하다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. 쟤는 축구나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? 뭐 그러신 분들 있어요. 끝나서 하면 그렇지. 그렇게 되면 항상 왼발이 가서 안쪽으로 올려줘야 뒤에서. 근데 이 발로 하면 공이 길이가 되는 거야. 공이 잘 안 떠요. 허리 다 불만이네요. 밟아야 돼요 이렇게. 바로 바로 공격하는 게 장난 아니죠. 아, 땡큐 땡큐 땡큐. 아, 이래서 따라야 돼. 아, 나 못 쫓아가. 이번에 못 따라가. 설마했다. 엄청 신기해. 화면이 와, 날씨 보다. 방금 좀 좋은데 긴장이 하다 보니까 갑니다. 바이바이. 준비하는 거 이건 위치가 되죠. 어디 있어?
아니었어요. 네.